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시니어 모델 김영화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 일찍이 우리 베란다에 나오니까 이렇게 예쁜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개발선인장, 가지발선인장들이 이렇게 활짝 피어져서 만개함에 저희를 기쁘게 해주네요. 지금 이렇게 꽃 피는 시기는 딱요 계절이잖아요. 요 계절만 지나면 더 보고 싶어도 없어요. 겨울에는 정말 겨울만 봐야지. 요한 시기만 지나면 또 파릇파릇 그렇게 자라는 그 재미로 키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꽃 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을 느낀답니다. 예, 뿌듯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거는 원종 개발 선인장이에요. 예전에 피던 그 가지발 선인장이랑 조금 다른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원종 개발 선인장. 이렇게 빙 둘러서 다 피우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아, 우리가 1년 내내 파릇파릇하는 것만 자라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꽃을 피울 때는 정말 얘네한테도 감사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1년 고생하고 신경 쓰고 고생은 아닌데 서로서로 행복을 느끼며 키운 그 보람을 이렇게 얘네는 우리한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는 이런 보답으로 저는 생각을 한답니다. 정말 키운 보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꽃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지발 선인장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다 가지발 선인장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지금 다 가지발 선인장인데, 예. 이렇게 보시면 다 가지발 선인장이거든요. 너무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꽃보다 정말 가지발 선인장을 너무 좋아해갖고 여기저기 다 지금 가지발 선인장인데,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울 때는 한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록을 많이 남기려고 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걸 여러분도 함께 같이 보면서 힐링하고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같은 종류인데 예전에도 얘기하다시피 요건 아직 꽃망울이 지금 이렇게 달리기는 시작해도 아직 피지는 않네요. 한동안 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침 베란다 우리 온도는 18도예요. 저는 항상 베란다하고 거실 문을 한 3분의 한 5분의 1 정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거실에는 보일러 켜서 따뜻한데 베란다는 요즘 온도에 너무 또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10도에서 20도 요 정도를 맞추려고 저 노력하니까 항상 베란다 문은 통풍도 시키고 베란다하고 거실 문은 살짝 열어두는 걸로 밤에도 항상 열어두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하 10몇 도 내려갈 때는 거의 절반 정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항상 그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를 하는데 요즘에는 날씨도 좋고 베란다도 이렇게 따뜻한 것 같아요. 지금 18도면. 그리고 습도도 지금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화초들이 이렇게 키우기 좋은 환경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 통창문 유리라, 여기는 남산 밑이에요. 남산이라 아파트가 없고 다 이런 다주택 이런 작은 건물들이 많아갖고 원래 위치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남산 밑이라 공기도 좋고 이렇게 햇볕도 좋고 이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항상 이렇게 뭐 꽃이 잘 피지 않는다, 피다가 꽃망울이 떨어진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통풍을 자주 시켜요.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항상 통풍 시키고 여기 거실하고 베란다 문을 항상 열어놓으니까 딱 박힌 온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출근 퇴근 문도 열고 하니까 이런 온도 환풍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꽃망울이 떨어진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다 개화해요. 꽃이 꽃망울이지 달리기만 하면. 그리고 이것도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원래 꽃망울이 이렇게 꽃을 피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2주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게 꽃이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화 시기도 엄청 그 기간이 길어요. 예전에 우리 저도 화원에서 사왔는데 사오면 며칠 일주일 정도 꽃이 피고 다 떨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꽃망울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보면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튼튼하고 윤기가 나요. 여기 꽃이 피는데도 보면 윤기가 이렇게 나고 아주 튼튼하고 싱싱하답니다. 꽃이 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아주 싱싱하게 대가 단단해요. 이렇게 윤기가 나고 아주 든든하고 단단하답니다. 이렇게 시들시들한 현상은 내가 봤을 때는 통풍이 잘안된그 원인이 아주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물을 좀 적게 주는 거, 예,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면 정말 개발선인장은 아주 키우기 전 이런 화초 중이 하나예요. 그리고 키우기도 편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한겨울에는 정말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 쉽다면 쉬운 거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저도 이렇게 경험으로 하니까요. 몇 해는 정말 죽이는 거 거의 없고 잎꽂이해도 잘 자라고 그런 상황이랍니다. 보면 밑에도 지금 다 저런 거는 4월에 피는 가지발선인장 성장식이라 지금 흙갈이하고 저렇게 밑에다 쳐놨거든요. 쳐놓은 게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항상 너무 관심을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적당한 물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통풍으로 아주 건강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집에 이렇게 원종개발선인장 예쁜 화려하고 정말 드레스 입은 이런 꽃처럼 천사꽃처럼 이런 아주 예쁜 이런 거 보고 오늘 하루도 전날, 기분 전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나마 저만 혼자 보기는 아까우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니까요. 여러분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